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wing Kids. 반갑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영화 Swing Kids에서 로기즈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설레죠. 네, 오랜만에 네. 또 하니까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갈 생각입니다. 네. 피와 땀이 느껴지는 바로 네버엔딩 탭댄스 탭슈즈입니다. 감독님, 요것 좀 줌 좀 땡겨주세요. 이게 낡았어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가 들리고 낡고 가죽이 약간 찢어지고 그랬는데 요게 바로 도경수 씨 신발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신으신 거 맞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촬영 때, 네. 이거 몇 문입니까? 발 사이즈가, 야, 꽤, 네. 아니, 굉장히 무거워요. 네, 생각보다 그 징이 달려있고, 네. 그래서 무게가 좀 있습니다. 제가 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징이 그 정 앞뒤로 다 달려있기 때문에 꽤 무게가 지금 못해도 한 2, 3kg는 나갈 것 같은 이 무게. 요거를 얼마나 신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연습 기간 포함해서 한 10개월 정도 신은 것 같아요. 이 신발은 그러면 도경수 씨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 끝나고 가져가겠습니다. 왜? 네, 왜냐면 이게 열 달간 함께했던 네네. 네, 탑댄스기 때문에 가장 이 슈즈가 네네. 네. 근데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탑슈즈뿐만이 아니라 꽃신 신고도 추고 계속 춤을. 맞습니다. 이게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몸에 습관이 배겨 있어서 계속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저는 경수를 처음 봤을 때 어쩜 저렇게 신화를 훔쳐봤나 찍고 나왔나 싶을 정도로 내 거야. 시트남 예, 시나리오 예. 찍고 나온. 예. 오. 딱 그 도경수 씨를 보자마자 로기수라는 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그때 느꼈던 거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등장부터 네. 와 대단합니다. 그 도경수 씨는 그 감독님의 눈빛에서 딱 느껴지셨나요? 처음 봤을 때? 사실 처음 뵀을 때는 몰랐어요. 처음 뵀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한 번씩 만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해가면서 그게 너무 느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촬영 때도 진짜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진짜 행복하게. 그리고 네. 진짜 경수 씨가 이 로기수 역할에 얼마나 큰 애정이 있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게 이 탑댄스뿐만이 아니라 탑댄스의 북한 사투리에 네네네. 거기에 또 삭발까지 무려 3단 변신을 시도합니다. 네네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물론 다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 중요했지만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건 그래도 캐릭터의 성격, 그 캐릭터의 성향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조금씩 맞춰갔고 그리고 탭댄스는 제가 한 5개월 정도 연습을 계속 혹독하게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북한어는 또 북한어 선생님이 계셨어서 계속 선생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한 천재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천재인데 성실하기까지 한 네. 성실한 천재. 네, 현장에서 항상 너무 부지런하시고 네. 근데 또 천재 같고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뭐. 있는데 노력까지 열심히 하는 네. 오정세 씨는 그러니까 경수가 분명히 저나 해수보다 스케줄이 엄청 더 많을 텐데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면서 얼핏 어깨너머로 보면 스케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실력이 저희랑 비슷했는데 연습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분명히 연습할 시간이 우리보다는 적었을 텐데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고 이거면은 그 틈틈틈틈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라고 자극이 됐었어요. 예. 그 탑댄스 도경수 씨 안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독점으로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요 앞에 나뭇바닥인데 그나마 나뭇바닥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네. 발연기 시작된 겁니까? 네. 어떻게 좀 도경수 씨 저 앞에서 네네네. 탑댄스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트 5천만을 돌파하면서 들어갑니까? 오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해줘요. 그렇죠. 거기서 쫙 가는 거. 브라보! 도경수! 오 마이 갓! 언빌리버블! 어메이징! 경수 씨는 이번에 만났던 곡 중에서 어떤 곡이 가장 좋았어요? 저도 모던 러브예요, 사실. 너무 좋은 곡들이 정말 많지만 다시 나옵니다. 네. 오늘 데뷔 보이가 너무 바쁘세요. 예. 네. 이 곡의 이제 기수와 판례의 그 춤을 추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장 잘 표현된 곡이거든요. 씬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지금 너무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감정이 막 되살아날 것 같아요. 네네, 생각이 나고. 그렇죠? 생각나죠. 그게 또 음악의 힘이잖아요. 음악의 힘입니다. 아, 데이비드 보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너무 매력적이라 탐이 났던 역할, 이 역할이다. 하나, 둘, 셋. 자, 경수 씨가 두 표입니다. 그리고 경수 씨는 누구를 선택하셨죠? 정수 선배. 정수 선배. 아, 이유는요? 그냥 선배님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상모를 돌리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상모도 한번 돌려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강병삼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오정세 씨 역할을 병삼을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은 또 로기수. 네. 그러면 잠깐만 오정세 씨 만약에 로기수 역할이면 탑을 더 많이 추셔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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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좋습니다. 혜수 씨도. 네, 로기수라는 역할은 정말 너무 이렇게 어느 누구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해수가 했었어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삭발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고 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수랑 여러 가지로? 네,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스윙 퀴즈 2 하셔야겠어요. 아, 이건 안 할래요. 어떤 걸 자 고민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표정 연구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도경수 씨. 과연 어떤 표정일지.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다음 표정. 그렇다고 하트 멈추면 화낼 거야.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요. 계속 눌러 주세요. 좋습니다. 완벽해요. 스윙 퀴즈라는 거에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구만. 됐네. 캐릭터. 네, 캐릭터 됐죠. 대사 형. 아, 그거 하시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도경수이라는 게 그 사람 좀 미치게 하는 거구만 이러면서.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무대 인사나 그런 걸 할 때 탭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경수의 인생에 이 영화를 할 운명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아요. 춤을 추는 모습도 너무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찍을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내 컵마다. 북한호 선생님이랑 레슨도 받고 사투리의 억양, 단어, 대사에 딱 들어가 맞고 표정까지 완전히 자기 꼴을 만들더라고요. 내용을 과거님께 인민의 기사와 똑똑히 새겨주면서 실제로 배우들이 피하는 연습들을 했고 반년 정도는 꾸준히 일주일에 세네 번씩 혹독하게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든지 슬리퍼를 신든지 맨발이라든지 평소에 계속 바닥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잘해보라는 세계 최고의 탭댄서와 둘이 붙는 장면에서도 눈리장을 쳐서 하는 연습을 했고 그 습득 속도가 너무 놀랍고 발의 감정이나 몸의 느낌이 그냥 로기스였어요. 영화 스윙 퀴즈 보시고 많이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